민간이 2030년까지 3조 원 이상을 투자해 로봇 시장 규모를 20조 원 이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.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로봇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.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제조업, 농업, 물류 등 전 산업 사회 영역에 로봇 100만 대를 보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또 로봇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까지 80%로 높이고 첨단 로봇 보급 활성화에 필요한 51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2030년까지 로봇 산업 인력 1만 5천 명 이상을 양성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로봇 산업 발전 방향 등을 담은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